자, 이제 19번째 단까지 다뜬 거예요, 몸통. 근데 여기서는 빼뜨기 하거나 기둥코 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갈 거예요. 그러면 반만 떠야 되겠죠. 반 뜨고 오른발, 왼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떠야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 코 빼뜨기 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코에서 세는 거예요. 이게 다 20코니까 한 다리당 10코씩 가야 정상이겠죠. 그래야 짝다리가 안 되겠죠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여기가 10번째인 거예요. 헷갈리니까 또, 아, 여기다 하고 했는데 표시를 안 하면 또 엄한 데다 찔러 넣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단수링으로 해주시고, 1, 2, 다시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여기가 맞아요. 그러면, 이렇게 한 거, 이렇게. 자, 여기가 뒷부분이잖아요. 이제 돌려주세요. 실은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고, 그러면, 여기다, 코를 집어넣으세요. 그다음에 여기다 한걸 다시 껴주시고 빼뜨기 하는 거예요. 이제 꼭 돌려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안가박이 달라지거든요. 이렇게 빼뜨기 하고 또 기둥코. 그러면 이제 가랑이가 이렇게 마감이 됐죠. 그러면 항상 첫 코에는 넣었던 자리에 넣는 거죠. 아시죠? 기억하시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마지막 빼뜨기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. 9, 여기 있네요. 여기가 10번째 자리. 그러면 한 바퀴가 다 둘러졌죠? 그럼 여기서 어느 코에 빼뜨기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? 그럼 또 세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이 코가 첫 코가 되는 거죠. 무조건 여기는 첫 코, 10코가 돼야 되니까요. 그러면 여기다 또 빼뜨기 하는 거예요. 빼뜨기에서 기둥코. 그리고 첫 코에 또한 코, 두 코, 세 코, 네 코. 6코, 7코, 8코, 9코, 10코. 됐죠? 그럼 또잘안 보여요, 어딘지. 또 세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여기네요. 이렇게 세는 게 귀찮으시면 기둥코 세웠죠? 그러면 첫코 떠서 첫코 뜨신 다음에 이렇게 단수링을 거는 거예요. 그럼 첫 코가 표시가 되죠? 이렇게 계속 몇 단까지 뜨느냐? 34단까지, 3, 4단까지 뜨시면 돼요. 그러면 3, 4단까지는 계속 10코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코를 세셔야 된다는 거예요. 10코가 맞는지 확인하시고,
두 번째, 세 번째까지도 확인하시고 계속 뜨시는 게 좋고요. 이제 이쪽, 만약 이쪽을 다 떴으면 이쪽도 떠야 되잖아요. 여기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그럼 실이 이렇게 잘려져 있겠죠? 그러면 또 잘린 부분이 앞으로 오게 이렇게 잡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빼뜨기 한 자리 보이시니 뒤죠?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느냐? 아. 얘는 앞뒤 어디를 하셔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 여기 뒤에서 빼뜨기 하시고 이렇게 기둥코까지 세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꼭 열코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. 쭉 들, 이것도 3, 4단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. 거기서 실을, 실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까지 떠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34번째 단까지 다 떴어요. 이제 실을 바꿀 거예요. 바로 이 부분. 양말 신은 부분이 되겠죠? 이렇게 보면 빼뜨기 자리가 이렇게 삥 돌아갔죠? 개념치 않아요. 그러면 또 자르고, 이렇게 자르고, 빼주세요. 쫙 빼주고 빼뜨기만 하고 빼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썼던 실을 가운데부터 풀고 묶어주는 거예요. 또 최대한 됐으면 이것도 잘라주세요. 아, 또 자를 뻔했네요. 그럼 큰일 날 뻔. 나머지 잘린 부분은 안에다 넣어줄게요. 뜰때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. 그러면 다시 이제는 한 겹이에요. 두 겹이 아니라 몸통만 이 앞부분만 두 겹으로 했고요. 이쪽은 이제 다리는 한 겹으로 하셔도 돼요. 얇아야 되니까. 그러면 여기 있죠? 빼뜨기 이한 겹짜리 여기다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. 넣었죠? 그리고 기둥코 세운 거예요. 다시 넣고 기둥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럼 항상 첫 번째 코에 또 넣는 거 기억하시죠? 그러니까 이 코겠죠?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
10번째 다 떴죠? 그럼 세 보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이거. 어차피 처음 색이 바뀌니까 확 구분이 될 거예요. 이 앞에는 없잖아요. 여기서. 그래도 항상 재는 버릇. 빼뜨기 해주시고. 기둥고 세워주시고. 다시 빼뜨기 한 자리 넣어서 첫 번째. 1, 2, 3, 4, 5, 6, 5, 6, 7, 8, 9,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세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다 떴네요. 그다음에 첫 코. 빼뜨기 후 기둥 코.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. 39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돼요. 이렇게 다섯 단을 더 뜨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40번째에서 이제 줄이기 들어갈 거니까 39번째 단까지 이렇게 떠주세요. 자, 이제 40번째 단 시작할 거예요. 그다음에 기둥코까지 저는 세운 상태고 첫 코만 줄이기 할 거예요. 첫코 넣는 게 너무 힘드시면 첫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시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. 빼뜨기랑 기둥코까지 세웠습니다. 이제 40단 끝났고요. 이렇게 43단, 43번째 단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. 첫 코만 줄이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기둥코까지 세웠으니까 첫 코만 또 줄이기. 그럼 점점점 줄어들겠죠? 다음엔 또 짧은뜨기. 똑같이. 이게 실이 가닥가닥 있어서 잘 걸리실 수 있어요. 피해가면서 떠주세요. 이 부분은 금방 뜨는 부분이니까 뭐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다뜬거 같네요. 혹시 모르시면 1, 2, 3, 4, 5, 6, 7, 8 8코 맞아요. 이렇게 빼고 기둥코 그다음에 또 줄이기